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입니다. 믿음대로 다 된다면서요. 오늘 이 시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주여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지금 이 아버지 요청 속에는요, 믿음의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큰 예배당이나 특별히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려고 애쓰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교회의 강단 좌우를 보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즘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주여 나 믿습니다. 제 믿으러 나왔습니다. 믿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믿습니다. 오늘 상황을 제대로 보면 이렇게 예배당에서 슬로건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 말에 대해서 할 수 있으시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무슨 말이냐라고 넣었을 뿐이지 예수님 말씀은 그 아버지의 말대로 너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이제부터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진정으로 네가 날 믿으면 모든 게 가능해. 네가 날 안 믿는다고 해도 나는 행할 수 있어. 왜? 나는 가능한 자니까. 네가 믿든 안 믿든 내 뜻에 따라서 내가 할 거야. 너 그게 내게 할 말이냐? 그걸 지금 강례상 옆에다 걸어놨으니 여러분 많이 오해했죠?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제대로 보고 뚫어지라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게 믿음의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이 헬라어가 원문에 피스티스 되다 보니까 피스티스란 헬라만 나오면 냅다 뭐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됐나 하면 믿음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굴지를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피스티스란 뜻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굵직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말한 믿음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듣고 나의 의지를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그 위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뭐다?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믿었죠.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승천하셨다. 이제 세상에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주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에게 난 겁니까? 선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단계는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의 은혜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에는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저주하는 것입니다. 저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이해됩니다. 마지막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이해됩니다. 긍휼과 이해됩니다. 믿음을 버렸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믿음을 버렸다. 그들은 야외신앙이었는데 믿음을 버렸다. 아, 주님께 향한 믿음을 버렸구나. 그들이 언제 주님을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가졌어야 버리죠. 분명하죠. 논리가 그렇죠. 믿음을 안 가졌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뭘 버립니까? 메시아를 인정 안 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무엇을 버렸다? 신실함을 버린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신실함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의가 없습니다. 올바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겼습니다. 역사물을 보면요. 당시요. 착취의 대마왕들이 누군가니까 바리새인들과 세계관들과 율법사들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그러지면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기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닙니다. 야훼를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야훼를 믿으면 메시아는 못 알아봅니까? 야훼 안 믿었다는 거죠. 네 아비는 마귀니라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이다? 신실함입니다. 삶의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그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신실함을 뭐했다? 버렸습니다. 한때는 뭐했다? 신실했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요. 바리새인들 처음에는 신실했습니다. 정말 신실했습니다. 에스라 때도 그랬고요. 느헤미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생기면서 노골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유대인들 풀어서 말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전통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기 지키고 지금처럼 이스라엘 가서 때때로 가서 그들의 구약 전통을 인정해주고 랍비 앞에서 고개 숙여 기도하면서 들어주고 같이 손잡고 아멘하고 이거요 위험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버림받는 겁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미쁘심이 이게 원뜻은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피스티스가 한 구절에 몇 번 나온다? 세 번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 유대인들이 피스티스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피스티스 아니함이 하나님의 피스티스를 피하겠느냐? 마지막 미쁘심은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너희들이 무효화시키겠느냐? 유대인이라고 특권이 있느냐?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미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믿음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영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난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마땅히 당신의 자녀니까 구원 받겠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구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다시 스스로 돌아보시 바랍니다. 언뜻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면 내 삶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와 함께 모여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가 부족해서?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 드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앉아서 재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틀렸고 발음 틀렸고 이거 뜻이 틀렸네? 우리 가치관이 틀렸네?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첫 번째 믿음 지금도 교회들은 또 그것만 강조합니다. 믿습니까? 아니 처음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면 됐지 뭘 믿습니까? 초신자들에게나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믿음의 가치관은 뭡니까? 교인들에게 신실함을 가르쳐냅니다.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신실하십니까? 신실함이요 폭이 너무 넓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실하십니까? 라는 말 들을 때 그들은 삶을 다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내했는가? 내가 그 순간 참았는가? 내가 그를 왜 축복 기도 왜 못해줬을까? 내가 왜 공평하지 못했지? 내가 왜 큰애는 사랑하고 작은애는 덜 사랑했지? 내가 왜 둘째애는 막내라고 사랑해주고 큰애는 무시했지? 이 신실함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믿음이라고요. 나 주님 믿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 나의 구주로 나 믿습니다와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내 삶이 그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인 것입니다. 구원은요, 그 첫 번째 단계 믿음입니다. 그것 보시고 구원하시지, 내 삶을 보고 행위로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행위고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실함을 따집니까, 삶을? 내가 처음 믿음, 주여 믿습니다 했던 그것 자체도 거짓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 목사가 죽기 전에 주님 부인했대. 그때 제가 들은 게 벌써 40년, 50년 전입니다. 목사님이 부인하고 죽었대. 여러분 나 믿습니다. 그거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을 물어볼 겁니다.
너 못하다 왔느냐? 열매를 보아 알리라. 빨리 철드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제가 가슴 아픈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립니다.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 걸. 왜 행위 믿음 때문에 그럽니까? 행위 공 때문에 그럽니까? 떨어질까봐. 이 두 번째 비시지스는요, 신실함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더 쉽게 시장 언어로 막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리입니다, 의리. 우리 김호성입니까? 의리 하는 거 있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볼 때요, 믿음을 생각하십시오. 아, 저 사람 의리, 믿음의 뜻이지, 신실함이구나. 멋진 남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바꾸고, 말 바꾸고,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고, 험담하고, 돌아서서 욕하고. 이게 그리스도인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태만하게 타협도 하고 예배 긴장감도 없고 말씀드릴 때 딴 생각하고 기도는 가끔씩 선택이고 화날 때 화 다 내고 나 뒤끝없다 그러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살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뭐라고요? 비스티스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도님 믿음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요. 주님 믿습니다. 이제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이미 지나간 거니까. 이미 학교에 교문을 지나 입학했으니까 믿음은 입학이에요. 교문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신실해야죠. 한국교회가 신실함을 놓쳐버렸어요. 이게 제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보험 플랫폼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전영수 목사 보건 플랫폼 하나만 알아주면 되겠다는 대신에 어떤 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제가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망가져야 됩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자는 가치관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오해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두 번째 단계 뭐라고요? 신실함입니다. 내가 주 앞에 신실하다면 보건 플랫폼으로 이 마지막 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요적을 다 차지해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치관으로 이치로 다 바꾸고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이치 안에 살다 보니 교회 나오는 심령으로 바뀌게 되고 믿는 사람은 더 신실하게 신부로 살다가 주의 오심을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 교회가 살아 성교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무엇인가 복음 플랫폼입니다. 믿음만 강조하는 믿음주의자들은요 이 구절도 지나가 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오로지 믿음만 강조하는 분들은요 삶의 도덕의 문제는 등한시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열매를 알리라 대해서 강조 안 합니다. 왜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니까. 왜? 믿음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주님 믿죠? 당신이 제 용서하시면 믿죠? 네. 그러면 주님 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가 범죄하고 넘어져도 우리 다 죄인들이니까 주님께 다 씻으셨다가 데려가십니다. 이거요. 도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바울은 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믿는다고 했습니까? 구원의 칼잡이는 하나님께 있다. 주님 있습니까? 주님 사랑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 신실하게 주님을 대합니까? 라고 물을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주님께 달려가고 그런 날마다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 치고 있어요 목사님. 이거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일어납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네. 빨리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빨리빨리 일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은요. 성령함이 많은 사람은 한번 저도 금방 다시 성령합니다. 왜요? 경험이 많으니까. 성령의 손길이 많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골방 들어가면 덩달아 기도한다고 돼요. 그런 말도 있죠. 왜요? 기도하는 곳이니까. 비스티스는요. 믿음과 신실함을 합한 말로 봐도 되는데 사실은 첫 번째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뜻 자체에는 뭐가 또 있다? 신실함이 있다. 간구는 내 입에서 떠난 정말 뭘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풍선과 같습니다. 요구 풍선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즉 간구는 마치 내 입에서 떠나버린 풍선 같은데 긴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의 기도 풍선에 달라고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의지 그리고 내 일상이 그대로 다 담겨 있구나. 거기에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아파요. 이런 큰 문제를 당했어요. 물질 문제 때문에 남편이 지금 동거하러 다니느라 정신 못 차려요. 하나님. 근데 일자리 좋은 거 하나 주세요. 주님. 이런 막 있는데 그 기록
꼬리표가 붙어도 요거 풍선이 있어도 주님께서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 그래 그래. 네 마음과 의지가 나를 사랑하는 신실한 삶이 다 담겨있구나. 담겨있구나. 그럼 이게 볼건 뭐가 있니? 내가 도와줘야지. 먼저 네 마음속에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마.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은 남편이 돈 들고 와 흔들어 들어와야지 응답 받은 거죠. 요거는 저단계입니다. 철이 안 된 단계예요. 철든 성도는요, 남편이 여전히 고개 숙이고 들어와도 아내의 마음속 기도했으니까 어때요? 남편을 안아줍니다. 수고했어요. 왜?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니까. 다르죠? 어느 요구풍선이 하나님께서 바늘로 톡 치고 톡 안 치겠습니까? 참된 신실함이 있는 그 요구풍선은 품에 꼭 안으십니다. 네가 구하는 것들이 정말 일상이 참 신실하구나, 비슷비슷하구나, 정말 믿음스럽구나.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섬기고 인내하고 나를 내가 구한 것도 보니까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신실해지는 과정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말로 의리. 그래, 내가 네게 구원을 선물을 줬더니 넌 내게 의리를 지키는구나.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그냥 살리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불모지 안 가고 영원히 누리고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매일 기쁘게 하시고 놀랍게 하실 건데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이따 내가 하나 못 견디고 있나 못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의리가 있어요. 의리. 이런 멋지죠, 이 사람?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신실함입니다. 주여, 주님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지금 새끼 밥 먹는 것보다 감사한데 내가 주님께 의리 지켜야죠. 의리! 돌았을 때마다 혼자서 의리! 주먹치고 의리! 예.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리 있습니까? 주님께 의리 있는 자는 친구한테도 의리 있습니다. 의리 없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 가라지처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그래요. 주님과의 의리, 주님 의리, 날 사랑하시고 십자가 구원 베풀어 주셨는데 내 인생 남은 여자 주님을 못 살겠습니까? 주님 힘들어도 이 믿음 지키고 나가겠습니다. 의리,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있습니까? 이 신선한 삶은 주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잃어버립니까? 불신자와 구분 안 되는 삶을 삽니까?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느라. 믿음을 잘못 생각하니 두 번째 믿음을 생각 안 했어. 주여 믿습니다. 주십시오. 아멘. 이것만 생각했지. 이거 큰 소리 치면 훌륭한 집사요? 아니요. 신실함의 삶이 따라야 훌륭한 자입니다. 이런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